대학을 4년 전에 졸업하고 바로 취직을 해서 유통업계 쪽에서 일을 했었는데요. 전문성이 좀 부족하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아니고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너무 들어서. 보통 4년제 대학교라고 해서 너무 포괄적으로 너무 많은 것들을 배우다 보니까 조금 제가 원하고자 하는 학교 생활과는 달라서 거기서 이제 걱정도 되고 미래에 대한 걱정도 되고 하니까 취업도 어려운 것 같아서 하고 싶은 일을 찾다가 전문가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아는 지인의 동생이 이쪽 학교를 졸업해서 취직을 했다는 소리 들어서 그걸 듣고 여기로 오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전문 학교라고 해서 대학교랑은 다르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뭐 학위증도 나오고 그러면은 학력은 동급으로 취급이 되니까 일단 저는 학교 커리큘럼에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아무래도 여기가 캠퍼스가 되게 많거든요. 아 진짜 연습만 잘하면 내가 여기서도 뭐라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정형 평가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시작하고 있잖아요. 실습을 좀 더 열심히 해야지 딸 수 있는 거거든요. 졸업하면은 면허증은 가져요. 여기는 이렇게 일주일에 과정을 실습을 같이 하니까 일단 수업 내용 자체가 자격증에 대한 내용이고 하다 보니까 따로 학원 다니고 공부할 필요도 없이 그냥 학교를 다니면서 자격증을 따게 되니까 이제 시간 절약도 되고 저희가 배우고 있다는 거를 더 크게 느낄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 교수님들이요? 진짜 자식 대하듯이 고민도 잘 들어주시고 힘든 부분도 많이 맞춰가며 불만을 제의하고 하면은 다 맞춰주세요. 학생들이 먼저 다가가야 될 부분을 교수님들이 먼저 다가와 주니까 그런 것들이 전 되게 많이 좋았고요. 뭐 전 학교를 비교하자면 그런 게 많이 없었어요. 학생들이 안 오면 안 오는 대로 그만. 근데 저희 학교는 안 오면 올 때까지 이끌어줄 수 있는 선배가 후배를 이끌어주고 그리고 조금 학교 생활에 모범적인 학생들이 조금 안 오는 학생들을 데리고 가고 저는 그걸 1학년 때 그걸 가장 많이 느꼈고요. 교수님들 덕분이 아닐 수가 싶습니다.